여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한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에게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이것은 현실에서도 그 물리법칙이 적용되었죠. 클릭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 편집까지 가능했고, 이 남성은 자신에게 날라온 경고 메시지를 마음대로 수정해버립니다. 그렇게 노트북을 챙기고 밖으로 나온 남성에게 눈에 띈 한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바로 남성이 남몰래 짝사랑해오던 여성이었죠. 멀리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곧바로 마우스 커서를 그녀의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여성. 그녀는 더 이상은 곤란했는지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죠. 제일 친한 직장 동료에게 이 노트북의 힘을 눈앞에서 보여주는데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에 동료는 엄청나게 흥분하죠. 이 노트북만 있으면 말 그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동료에게서는 상상도 못했던 답변이 들려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곧바로 은행을 털러 가자는 등 온갖 못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 말들이 더 이상 듣기 힘들었던 남성은 노트북의 편집 기능을 동료에게 향하고,
팔만 남게 된 살해 현장에 유력한 용의자로 남아있게 된 남성. 그는 곧바로 모든 증거를 지워버리죠. 자신도 모르게 대량 학살을 저지른 남성은 곧바로 거리로 나섰는데요. 그런 그에게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는 거대한 마우스 커서, 이는 남성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더니 컴퓨터의 기본적인 작업만 가능하다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만능 노트북. 이 노트북을 우주로 가지고 나가서 아예 지구를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이런 노트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